얘들 화살 있니? 화살이 있긴 있어? 얘들 화살 있나? 와, 화살 떨어지는 거 봐. 미쳤나 봐. 저걸 어떻게 붙냐? 쟤네들 화살 소모 좀 시키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와, 와 이거 와 씨 많긴 진짜 많다. 내 병력 지금 더 이상 추가되긴 하네. 지금 한 중간쯤 온 거거든. 여기서 더 안 나가. 더 안 나가. 여기서 더는 안 나가고 나도 슬슬 뺄까? 병력 추가됐으니까. 나도 병력 다 갖고 싸워야 돼, 쟤네들. 와, 씨. 야, 이거, 배틀사이즈 1000 너무 힘든 거 아뇨? 안 그래도 쟤네들 2500마리인데, 어떻게. 근데 우리 궁병들이 화살이 다 떨어져가지고. 조금만 더 끌어들이자, 조금만 더. 우리 궁병 애들 화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버티자. 와, 미친 거 봐, 저. 무슨 저 끝까지 가 있냐? 조금만 더 오면 안 되나? 조금만 더 이득 보자, 조금만 더. 이 정도까지 가까이 왔으면 잘라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또 보병 버리고 또 가네. 또 보병 버리고 궁병만 또 빼돌리는 거 봐. 궁병 400마리 미쳤나 봐. 근데 그럼 난 보병만 잘라먹으면 개이득이지. 아까 보병 110마리인가 120마리 있었는데 그거 다 잘라먹었지 지금. 그러니까 나는 머리 쓴다고 머리 쓰는 것 같은데 방패벽 들고서는 코앞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뿌리치고 도망가겠어. 또 오겠지, 또 오겠지. 와, 보병. 와, 씨, 화살 떨어진 거 봐. 미쳤나봐. 어, 미쳤나봐, 화살. 하긴, 씨발, 420이 쏘는데. 얘들아, 주워서 쏴, 주워서. 아, 지금 남부 대부분 티어가 높아요. 저 2500마리 중에 신병 비율이 7마리였나? 각각의 신병 비율. 그러니까 왕국마다.
남부 제국 신병이 7마리였으니까 말 다 한 거죠, 뭐. 조금만 더 이득 보자. 조금만 더 끌어들이자. 이러면 또 궁병만 싹 빼가, 제발 빼가줘. 제발, 궁병만, 그렇지. 궁병 빼가, 그렇지. 그렇지. 안 돼. 궁병 쫓아다니다가 다 죽어. 보병이랑 기병만 딱딱 계속 잘라 먹는 거요. 빨리 들어와, 빨리. 쟤네 보병 지금, 와, 하긴 지금 궁병 비율이 높아도 보병이 얼마 안 나오는구나. 얘들아, 화살 줍줍, 이제 또 줍줍해서 쏘자. 뒤로 땡기면 또 한참 죽겠지? 아이씨, 화살 떨어지는 거 봐. 아이도젠 되고 있어. 언제 끝나 이거? 화살 열심히 줍네. 버리는 병력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876마리나 남았네. 아니, 538마리 남았네? 나는 400. 이거 젠데 있는 병력 표시 아니야, 이거? 전체 병력 아닐 거 아니오. 뭐야? 잼병용이잖아. 그러니까 남은 건 어떻게 봐라. 저 점수판에 남은 병력 써 있음? 줍줍, 얘들아, 줍줍. 줍줍, 줍줍. 이건 뭐냐? 아, 좀비 군단. 어차피 궁병 화살 없는데 조금 죽여도 상관없었지. 뭐요? 아,
아, 화살 떨어지는 거 봐. 고병대한테만 쏘는 거 같다. 궁병은 그냥 무시하는 거 같은데? 그지? 보병대한테 거의 박히는 것 같지, 지금? 궁병은 넘어가고. 궁병대를 컨트롤 잘 해야 돼. 결국엔 이기려면 궁병대 싸움이야. 에이, 몰라, 니가 잡아. 아, 내 보병대. 슬슬 궁병대 뺄 때 된 듯? 와, 이 병력에서 밀리네, 밀리긴. 그렇게 이득을 봐도. 밀어내자. 야, 얘들아, 밀어내자. 일단의 전술이 필요하다. 보병대는 밀리고 있고. 사실상 이 병력밖에 없어, 내가 지금. 아, 이거 못 이기나 봐. 병력차가 너무 심해서 못 이기나 봐. 와, 어떻게 잘 싸워야 되나, 씨. 아, 근데 이렇게 안정하고 시간을 끌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못 이긴단 말이야? 이득을 엄청 많이 봤는데도 이걸 못 이겨버리네. 공격부대에 누운 게 지금 2000마리니까 500마리 남은 거 아니야, 결국. 500마리 더 이득 봐야 돼. 공격부대가 2500인데 죽은 게 1000, 방패가 1000, 누운 게 부상이 1000. 그럼 500마리 남은 거네. 도망간 거 100 남았으니까 지금 쟤네들 한 290, 300, 3,400 남은 게 다인데 거기서 3,400 이득을 더 보라고?
야, 3,400 이득을 더 봤어야 된다고? 그니까 특공을 거는 거 아니면 쉽지가 않겠네. 아, 이거 특공을 어떻게 되냐? 아, 근데 미쳤다 이거. 그렇게 이득을 보고 싸웠는데도 300마리 더 이득 봐야 돼. 아, 그러니까 한 판에 30분씩이야. 아, 내가 우리 병력 티어가 너무 낮은 것도 있어. 다 용병 찌끄레기들이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영주를 불러지. 아, 씨. 지금 영주, 클랜 영주인 애들 두 마리밖에 없어. 아니, 내가 누워서 빨리 감아봤자 어차피 똑같은 결과 아니야? 샌드 트룹이랑? 아니, 근데 내가 누워서, 인게임 들어가서 내가 누워서 자동 전투로 넘어간 걸 보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그걸 왜 보고 싶은 거야? 뭐 일단 한번 보여줄게. 빨리 감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한번 보여줄게. 내가 가서 누우면 되는 거지? 아, 좀 다르긴 하겠지. 더 못 싸울 것 같은데. 어차피 맵은 이 맵 고정인 것 같아. 내가 싹 뚫고 들어가서 라가이아 목을 딱 따고 죽을 거야. 화살 다 피해 주구연. 점프해서 마신! 7알바! 아, 씨, 한방컷이었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점프해서 딱 맞았으면 가운데 있는 애 딱 나가야 목 따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 야, 저쪽은 저렇게만 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개코딱지만큼 준단 말이야? 아무리 천명 차이 안 나잖아. 700마리 차이 나잖아. 봐봐, 안 오잖아. 눈치껏 저 새끼도 안 와, 지금. 내꺼 기병대 꼬라 박았지, 이 새끼가. 기병대 내꺼 꼬라 박았네. 지우개 온다, 지우개. 내 병력 지우개 온다, 씨. 아, 너무, 아, 두 배 차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내 건 듬성듬성하고 저긴 빡빡한데? 병력 규모가 두 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진영이요, 이게? 이거 궁병대를 왜 이렇게 배치해? 아니 뭐지? 궁병대 왜 이렇게 배치하지? 우리 쪽 얘나 이렇게 뇌절이 있는 건 똑같은데. 아니 궁병대를 왜 이렇게 배치해? 뇌절이긴 뇌절이야, 양쪽 다. 이걸 또 돌격을 때려버리네.
오, 너 빨라, 빨라, 빨라. 이거 그냥 돌격 박는다고? 아니, 이거 봐. 그냥 돌격 받고 병력 다 녹인 다음에 다시 모으잖아,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커뮤니티, 내 쪽, 우리 컴퓨터가 이 전술로 이긴다. 나 납을 접는다. 예상치 못한 엄청난 전술로 이게 내 AI가 이겨버렸다, 이 게임을. 나 맵을 접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AI 뇌절하는 게 저쪽 팀에도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공병대처럼. 지금 병력이 엇비슷한 것 같은데 모이니까 또? 봐봐, 쟤네들 뇌절하잖아. 안 하던 짓 하잖아, 지금. 아니, 아까 나랑 싸울 때랑. 아니, 나랑 싸울 때랑은 아예 진짜 이상을 플레이 하잖아. 나랑 싸울 때는 머리 겁나 좋더니. 지금 우리 멍청한 AI랑 싸우니까 얘도 멍청해졌잖아, 지금. 붙는다, 붙는다, 붙는다. 우리 뺀다, 우리 뺀다. 이게 뭐야? 어디 가세요? 저거 하나 잡으러 가시는 거예요, 설마? 저 기병 한 마리 잡으려고? 진짜야? 저거 잡으려고 하는 거야? 저거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간다고? 야, 이쪽이든 저쪽이든 빡대가리가 맞긴 맞아. 또 약간 그거 보는 것 같다. 그 올림픽 그 개최식에 사람들 막 이렇게 행렬 나오면서 약간 예술적으로 막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 퍼레이드. 약간 그런 거 보는 것 같은데. 그니까 막, 특히 올림픽 같은 퍼레이드에서는 이렇게 오하열을 좀 맞추면서 좀 이상한 기하학적인 무늬를 좀 이렇게 형상화 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와, 이걸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야? 그걸 저 새끼는 왜 또 빼, 저거를? 아니, 왜 붙고 왜 빼는 거야? 생각보다 잘 싸운다? 아니, 생각보다 잘 싸우잖아. 영수증 봐, 지금. 저쪽에 AI도 뇌절을 했어, 지금. 저쪽 AI도 뇌절을 하긴 해, 지금. 나랑 싸울 때는 미친 졸라 잘 싸우더니만. 돌격. 야, 씨, 은근 박빙이네. 꿀잼이잖아, 은근. 씨, 이게. 아니, 전력 차이를 얼추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내렸어, 내리긴. 봐봐, 영수증 잘 찍히잖아, 은근. 아, 얘가 이길 리가 있나? 뭐 지겄지. 결국엔 병력 차이 못 이기고. 나도 지금 300마리 못 잡아서 졌는디.
우리 쪽 안 모이고 저쪽 모이는 거 봐. 빨리 감기, 야, 이거 빨리 감기요. 30분 걸리잖아. 아니, 우리, 내 팀 AI가 이거 이기면은 진짜 맵을 접는 거지. 전술이란 개념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지. 그게 시뮬레이션으로 증명이 된 거지. 결국 지금 내 쪽은 그냥 개돌 박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영수증이 잘 찍혀? 하긴 쟤네 본대가 지금 반쯤 놀고 있긴 한다. 아, 돌격 박았다. 다 빼, 다시 빼. 와, 쟤네 본대 줄을 생각을 안 한다. 아, 밀리죠. 아, 밀리죠. 저는 마블을 또 하게 되네요, 또. 그래서 얼마나 잘 싸웠어? 봐봐, 얘 640만이 남았어. 내가 싸워서 이득을 직접, 아, 근데 300마리 진짜 어떻게 줄이냐. 나, 300마리 줄을, 묘수가 떠오르질 않는다. 아니, 배틀 사이즈 500으로 줄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판만 더 싸우고 지든 이기든 간에 이거 한 판 더 하고 방종해야겠다. 공성해도 공성하고 나서가 문제야. 바로 도시에 들어가지 않잖아. 그럼 오히려 내 병력이 달린 상태로 저 천몇백짜리랑 싸워야 되는데 그게 그거요. 결국 근데 그렇게 하면 전투 두 번 해야 되잖아. 하려면 한 방에 해야지. 근데 그렇게 싸우게 되면 성 수비대 병력까지 내가 싸워야 하는 게 되잖아. 제가 공성 측이었어요. 제가 공성 측인데 도시가 1300. 그러니까 도시의 민병대랑 용 그 뭐야 민병대랑 들어가 있는 영주 병력 다 합쳐서 도시가 1300이었고. 그거 공성하고 있었는데, 1800을 공성하고 있었는데, 한, 뭐야, 몇이냐? 1800짜리 왔나? 1800짜리가 따라, 이제 영주들이랑 군단이 와가지고,